애미방에 가보지 않겠다는 게냐? 사람을 죽인 살인죄인이라도 감추고 덮어주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인정이 아니냐? 밉고 원망스러울 것이나 이러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게야. 허허, 그래도 이 녀석이 그리도 보기가 싫으냐? 보기 싫어 이러는 것이 아니옵니다. 하면 그리도 애미가 창피스러운 게야? 아니옵니다. 소녀 차라리 어미가 창피하거나 원망스러웠으면 싶사옵니다. 다만 분이 날 따름이옵니다. 홀몸의 아녀자가 사녀를 은혜하여사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인도 감추고 덮어주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당연지사라면 여인이 사내를 은혜하는 것도 사람의 정리가 아니옵니까? 헌데 이 꼴이 무엇이옵니까? 사내를 은혜한 여인은 중인의 전출이라 하여 매질보다 더한 멸시를 당하였고 투기를 한 여인은 재물을 얻어 돌아갔사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은혜함에도 전출과 양반이 따로 있는 것이옵니까? 은혜의 감정이 사람을 가려 나오는 것이옵니까? 사람을 은혜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소녀, 차라리 목을 매겠사옵니다. 옥정아, 국법이 그러하니라. 국법이 그러한 것을 어리 무슨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요. 옥종하신 마님께서 목을 매셨습니다는 나으니. 아이고, 옥종하신 큰일 났습니다요. 아빠, 마님께서. 이보게, 눈 좀 떠. 이보게, 정신 차리게나. 이보게, 정신 차려. 아니, 어찌된 일이요? 숨은 붙어 있는 게요? 예. 홍대의 형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이보게 정신 차리게 눈 좀 떠봐 이보게. 대들이 마마, 주상 전하께서 납셔 계시옵나이다. 드시라 일러라. 그간 무탈 강요하셨사옵니까, 어마마마? 이게 누구십니까? 그러고 보니 주상이십니다. 애미는 주상께서 대비전으로 오시는 길을 잊으셨나 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정사로 인해 자주 찾아뵙질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애미는 그것도 모르고 또 날마다 하시는 그 비천한 칼로리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가름 천한 무관들이나 잡는 것입니다. 채통을 생각하세요, 주상. 주상께서는 이 나라의 군왕이십니다. 무관들도 소자의 신하들이옵니다. 그들을 쓰고 헤아리려면 알아야하게 익히는 것이니 어마마마께서는 개념치 맛이 없어서. 그것이 소탐 대실임을 모르시는 게지요. 대소를 분별하면 군왕의 몫이 아니든지요. 또한 오늘의 작은 것이
내일의 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나라의 일이라 여기고 있사옵니다. 혹여 잃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사의 일이 아니옵니까? 맡겨주시지요. 소자, 이만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그러니 밖에서도 실정 운운하는 게 있지요. 칼로리 같은 것에만 빠져 계시니 신하들이 돌아서고 신하들이 돌아서니 민심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들이 호시탐탐 용상을 넘보는 게 있고요. 애미는 미워도 용상은 지키셔야지요. 북성군이 사람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나 계십니까? 죽이셔야 합니다. 이 모두가 지난 홍세변 때 그를 살려준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다시 나선 걸음이니 이번에는... 소자! 알아서 할 것입니다. 주상! 되었느냐? 예? 아, 예. 이리 다오. 저 들어가요. 약이 식어요. 애미 보기가 그렇게 싫으냐?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왜 아니겠느냐? 믿겠지. 어디 밉다뿐이겠느냐? 산판 어른 댁에 삭바느질을 다닐 때였느니라 조석으로 다른 기원에 내 기침이 심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바느질감을 들고 내 거처에 오셨더구나. 황망하게 밖을 돌아섰는데 그 안에 생강이 있었어. 평생 그분을 은혜하고 살겠노라. 그때 마음을 정했느니라. 근데 양반을 은혜하니 어찌 온전하길 바라겠느냐. 둘 사이를 눈치채신 마님께 지독원을 당하고서야 집 밖으로 내쳐질 수 있었느니라. 그때 네 아비를 만났다. 잊어보려고 했느니라.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렇게